지난 시간까지 4주에 걸쳐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 이제 그 사기의 몇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사마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그 외 이제 부수적인 것들을 좀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원서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제가 이 책 2013년에 했는데요. 어제 그제 비가 와서 오래간만에 한번 쭉 이제 훑어봤더니 담배가 새롭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2주죠. 2주 동안에 이제 고문 원전 번역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그런 방법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고요. 그 사기 강의가 없더라도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제가 하는 그런 방식들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실력이 많이 들고요. 일단 본인이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이 사기라는 책이 참 묘한 책이에요. 읽으면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행복이죠. 그렇죠?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행복이잖아요. 행복하냐, 행복하시냐, 뭐 이러잖아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하죠. 욕심을 이제 버리면 많이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행복해지는 게 어떻게 지혜를 터득해야 돼요. 삶의 지혜를 터득해야 돼요. 욕심 버리고 지혜를 터득하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되겠죠. 근데 배우는 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야 돼. 자기는 누가 이렇게 떠 먹여주는 이런 공부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치열하게 하고, 지난번에 그 순자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배우는 건 어디예요? 학 불가이라 그랬잖아요. 중장은 끝이면 안 돼요. 끝이면. 그래서 제가 이 사기를 옛날에 몇십 년 전에 한 두 번 읽고, 또 비가 와서 어제 그제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면서 역시 옛날에 했던 편안한 마음, 행복해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좀 진하게 한번 해보시죠. 자, 맨 처음에 오제봉기 여기 열어보십시오. 본기가 뭐고 뭐 이런 설명은 안 합니다. 다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니까 설명하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황제의 이야기. 황제의 이야기들은 단지 본기에 있는 거고요.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황제라는 사람은 소전지자다. 이 소전도요, 옛날에는 그냥 사람 이름이다.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아요. 사람 이름이다. 그래서 해석할 때 옛날에 나오실 때는 소전의 아들이다. 이렇게. 근데 요즘은 도란 명칭이다. 그 다음에 국가 명칭이다. 국가 제후국이죠. 제후국. 국가 명칭이다. 뭔지.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제일 이거 설명하자고 또 3시간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쓰던 사람 이름이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소전이라는 사람의 자식이다. 또 자도 그냥 아들이다. 이건 그냥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겠죠. 그냥 우리는 뭐 후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우선은 황제는 소전의 자식이다. 그 다음에 성은 공손씨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파트에서 정말 꼭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게 황제라는 사람, 그 다음에 성씨의 출현, 성과 씨, 이게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이제 나타났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이 공손씨는요, 사실 역사학에서 보면 지금 황제라는 사람이 공손씨다. 이거는 좀 안 맞아요. 이거는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지금 황제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성씨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었을까? 그 다음. 있었으면 이게 성과 씨로 또 구별이 됐을까? 이런 문제들. 우리 한국에서는요, 성, 씨가 주로 이제, 그 문헌상 확립된 거를요, 조선시대 광해군대로, 광해군대. 그전에는 그냥 정말 상층부들만 성이 있었고요, 씨는 없죠. 그냥 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돌세야, 개똥아,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광해군대 좀, 성과 씨가 같은 개념으로, 성씨가 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잡히기 시작하고요. 일제 식민지 시대, 이때 개똥의 소똥이들이 전부 자기, 그, 뭐라 그래, 주인집. 주인집의 성씨를 다 가졌죠.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뭐, 양반 아닌 사람 없잖아요. 양반은 사실 성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 집이 정말 양반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최소한 집안에 선산이 있어요. 대대적으로 이렇게 내려왔고 뭐 사당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아 저 집은 대대로 양반이었구나 라고 조금이나마 소문이 가지. 근데 하여튼 중국에서 여기 신석기 시대에 공손씨다. 이건 뭐예요? 처음에 공씨여서요. 그 다음에 공자씨. 그 다음에 공손씨. 이렇게 내려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처음에는 공씨. 공의 자식들은 공자씨. 이 자식의 또 자식은 공손씨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여기에 황제가 성이 공손씨고 이름이 명활헌운이다 그랬습니다. 이름이 이제 헌운이다 그랬습니다. 성이나 씨를 질 때는요, 저는 좀 원칙이 있습니다. 성은요, 어떤 여자가 남자는 얘기죠. 이건 이제 목회사에서 여성이 난 이제 아이들, 그 아이들의 집합, 그걸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성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 성에서 이제 씨로, 이 씨는요, 어떤 지역, 벼슬, 뭐, 등등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씨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헌원은요,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헌원씨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헌원이 어디냐면, 이제 이 희수. 이 희수가, 희수라는 강가에 그 언덕이 있거든요. 여기가 헌원이에요. 여기 헌원이고, 여기서 황제가 태어나고 자랐다 그래서, 성은, 엄마 쪽은 공손이지만, 씨는 여기, 지역, 헌원이라는 데서, 희숙가 옆에 헌원이라는 데서. 그래서 헌원 씨.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후손은 다시 희 씨. 그래서 중국의 성씨 중에서요,
이 계집녀가 드러나는 성씨들은 오래된 성씨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뭐 강씨 있잖아요. 진주강씨.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오래된 성씨입니다. 근데 이 강씨는 이제 나중에 중국에 신농씨 있죠? 염제. 염제의 성씨예요. 그럼 왜 신농씨로 했을까요? 이 강수 유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성과 씨가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신석기 시대. 지금 여기에는요, 신석기 한 중기, 황제는요, 중기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에 얘기죠. 6,000년 전에 성과 씨가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나라 때 사마천이 사기를 지면서, 그나마 좀 믿을 만한 거, 오제부터 집어넣은 거. 그 후에 사마왕은 좀 너무 황당해서 아예 빼버렸어요. 근데 송나라 때 오면 사마왕, 스마왕이 자치통감을 찍잖아요. 자치통감 맨 처음에 딱 보면 이제 이 사마왕 이전부터 나오죠. 그 사기는 딱 펼치면 오제 봉기에 황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황제 이상, 신석기 시대 좀 더 빠른 시기에 이런 것들은 아예 사마천이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시한 이유가 좀 황당하니까. 자기가 봐도 2200년 전에 사마천이가 봐도 야, 이건 좀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이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망에 대한 얘기거리가 별로 없는 거죠. 우리 역사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사마천이가 역사책을 지면서 야, 이게 너무 황당하다라고 뺐다라는 것보다 뭐야? 쓸 자료가 없는 거지. 왜 그러냐면 사망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춘추전국 이후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마천이가 그 많은 자료들을 다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없으니까 버리고 후대학자들이 미화해서 사마천이 사실이 아닌 거는 제거하는 투철한 역사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 다 거짓말이고요. 그냥 사료가 너무 풍부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역사는요, 합리성이에요. 합리적. 그, 요 며칠 전에 제 후배가 하는 출판사 대표인데, 뭐 환당곡이라는 소설을 냈다고, 뭐 나한테 막 선배님 좀 이렇게 홍보 좀 해주세요.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환당곡이라는 책은 그냥 좀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속된 말로 환빠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또 제가 여기서 뭐라 그러면 또 우리 집에 전화 불러. 그러니까 그냥 역사책이 아니다. 이렇게만 하시고요. 왜? 너무 상식이 어긋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15,000년 전에 뭐 대한민국 코리아의 선조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오늘날 이스라엘서부터 나까지 수메르 왕국도 뭐 당군 조선의 뭐 12 왕국 중에 수밀국이죠. 이러면 좀 상식이 없고 좀 안 맞아요. 15,000년 전에 우리 인류가 뭐였어요? 완전 원시인 아시잖아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부터 우리 동북아까지 광대한 지역을 다스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뭐 군주, 이거는 좀 세계 역사학에서 그런 얘기하면 당장 그냥 웃죠. 바람 싸우니까 그냥 웃고 막 웃고 그런 식으로 여기 이제 황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 요 파트 요 줄을 하나 꺾고 마셔갈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런 성인급에 되는 사람들은 다 성격화에 올려요. 뛰어남을 강조해야 돼요. 뛰어남을 강조하든지 아니면 종교에서 이렇게 신격화하는 사람은 뭘 보이죠? 기적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딱 읽으면 종교에서 이렇게 떠받드는 사람은 다 기적을 보여요. 그 다음에 역사 또는 전설에서 이렇게 떠받드는 사람은 독특함을 강조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독특하냐면 이 나오죠. 생인실력. 태어나자마자 좀 신비롭고 좀 뭐예요? 좀 영감이 뛰어나고 이런 무슨 애가 태어나자마자 뭐 신비롭고 이렇게 이런 거 다 그냥 아 뻥튀기 한 겁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야기능은 약 지난번에 숙제 내줬죠? 그 몇 살쯤인가 이거 약하면 되게 세 살 세 살쯤에 능히 말할 수 있다. 여러분 뭐 자식들 손자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만 해도 어릴 때 이렇게 말이 좀 느려요. 말을 배우는 게 늦습니다. 근데 갈수록 요즘 애들은 말을 빨리 해요. 왜? 주변에 뭐 TV 뭐 듣는 게 많잖아요. 그 여성들이 여학생 애들이 더 말이 빨라요. 남자 애들보다 손자보다 손녀 애들이 더 말이 빨라요. 근데 그게 이제 한 주로 한 2살, 3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천년, 6천년 전에 뭐 3살의 능이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 사마천을 쓰면서 뛰어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이 순재는 유는 이제 10살 아래는 다 유라고. 그 다음에 여기 순재 빠르다라는 뜻이고요. 이 제도요, 뭐, 질.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그 뭐가 빠르냐는 거야. 한 열 살 무렵에 뭐가 빠르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국, 중국, 일본의 한학자들이 해석할 때 보면요. 딱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차이를 왜 이렇게 잘 아냐면요. 제가 대만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할 때 저희는 일본 교수들이 많이 와요. 일본 교수들이 일본 대학에서 연구년을 하고 대만대학에 와서 1년씩 이렇게 그 뭐라 그래? 객좌 교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르쳐요. 그리고 퇴직하신 분은 아예 대만대학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받는 월급 그대로 줘요. 그리고 대만 대학에서 이제 그 수업을 하죠. 그래서 제 지도교수 같은 분은 전 지도교수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이제 정친넌이라는 대만대 교수가 이분은 대만의 천재예요. 인터넷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IQ가 거의 한 200에 가까운 사람이고 여기 이분의 할아버지가 중국 5000년 역사상 이제 과거 시험은 되게 수나라 수양 수문제 때 한 605년 이때부터 과거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이 대만 사람으로 여기 중앙에 가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우리 지도교수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400년 동안에 여기 사람이 여기 가서 과거 시험에 합격해갖고
모자에 어사 꽂고 금요하려는 사람은 할아버지밖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국의 이 대만이라는 그 섬에서 과거시험 보러 가기도 힘들죠. 근데 학교 같은 했고요. 어떤 그건 그렇고요. 이분 말고 이제 또 한 분이 경도대학, 교도대학과에 다니가 미치오라는 분이 이제 제 논문을 같이 여기 둘이 서류면 대학 이제 봐주는데요. 한번 그때 제가 딱 배웠어요. 여기 사기만 봐도요. 한국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어가요. 그냥 대충 말 되게 넘어가. 근데 일본 학자들은요, 예를 들어서 순재, 이게 무슨 뜻이야? 순이 뭐야? 순에 대해서 다 찾아요. 재에 대해서 다 찾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찾고, 단어까지, 이게 어디서 왔지? 옛날에 누가 썼, 이 단어를 썼나, 안 썼나까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려요, 질려. 제가 석사반을 5년을 했는데요. 10학기를 했어요. 근데 하여튼 질리게 한 거예요, 질리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안 넘어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순재, 순 빠르다, 재 빠르다, 뭐, 10살 무렵이 빨라, 뭐가 빨라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른 책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퍼즐 맞추듯이 해야 돼요. 순재하면 10살 무렵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류학에서도 사람이 10살 무렵 되면 어떻게 해요? 폭풍 성장. 10살 무렵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걸 해석할 때 순재하면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순재를 대서 그렇게 한 책 찾아보기.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유의 순재 하고요. 그 다음에, 장이, 장은 몇 살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이거 대개 한 15, 16세. 15에서 한 16살 정도. 근데 특히 이제 15살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유학파들이. 유학파들이 뭐예요? 공작 쓴 논어의 위정편을 보면 공작을 그러잖아요. 나는 5, 16, 5, 15살에 지어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자 이후, 춘추전국 이후에는 장은 15가 들어가요. 원래는 한 16. 왜냐하면 중국의 나이는 되게 2, 2, 8, 2, 16, 뭐 2, 9, 18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6, 6, 2, 뭐 7, 7, 2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원래는 한 15세 정도인데 그 육아에 그런 학설이 사상계의 주도권을 잡으면서부터 15, 16,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하면 대개 한 15, 16. 돈민하는 거죠. 성품이 돈독하고, 그 다음에 민, 행동이 민자다. 그래서 황제라는 사람은 한 15, 16세 때 벌써 이미 성품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돈독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민첩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이 총명이다 그랬습니다. 성, 장성했단 말이에요. 장성. 근데 이것도 원래는 18세예요. 18세면 옛날에 18세면 이미 어른이에요. 장성했다 그러는 근데 이것도 역시 유가 사상이 들어온 이후에
성은 20살로 가요. 왜? 20이 약관아. 약관, 약관. 그죠? 그래서 20살 때쯤 되면 이제 상투 틀고, 그전에는 머리, 총각머리하고, 총각한단 말이에요. 총각머리하고, 그전에는 우리 집에 여자애들은 이렇게 머리 따주잖아요. 예. 총 묶어놨어요. 촛불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총각하다가 이제 20살 되면 이렇게 다 이제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상투 투실 줄 아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열을 꽂고 그리고 이제 이름을 안 부르고 자를 지어줍니다. 자. 그래서 자를 이제 불러주죠. 그래서 육아사상이 사상계의 중심이 되면서부터 원래 성하면 18세인데 20.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생 태어나고 유 3살, 그 다음에 약 10살 이하, 그 다음에 장 자라는 건 15, 16, 그 다음에 성 18, 20. 이렇게 해서 막 그 지나치가 되겠지만 이 학문은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딱 떨어져요. 딱 안 떨어지면 뭐가 해석 이상한 거예요. 해석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황제는 소전의 자식이고 성은 공손씨고 이름은 헌은 태어나서부터 애가 신비하고 3살 무렵에서는 능히 말할 수 있고 한 10살쯤 돼가지고는 육체적으로 지능적으로 성장이 빨랐고 그 다음에 15, 16세 우리말로 청소년기, 청소년기쯤 됐을 때는 성품이 이미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행동이 민첩한 행동이 민첩하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 부모가 어른이 얘기하면 야 아무개 뭐해라 그러면 네 하고 바로 일어나. 요즘에도 그렇죠. 야 뭐해라 그러면 알았어요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성격 급한 부모들은 자기가 그냥 속타요. 내버려 두세요. 근데 하여튼 옛날에는 야 뭐 아무개야 그러면 네 바로 행동을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 18, 20세 돼서는 총명하다. 총명은 뭐가 총명해? 이 귀가 밝아. 그러니까 항상 딱 이렇게 좀 뭐라 그래요? 그 뭐 새로운 지식, 새로운 얘기 이런데 아주 쓱 밝아. 그 다음에 누지 밝은 게 누지 밝다는 얘기는 육아적인 해석을 하면 안 좋은 것들을 좀 안 보고 좋은 것만 보고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해서 아, 너 총명하구나. 똑똑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새로운 지식, 새로운 얘기 받아들인데 주저함이 없고 그 다음에 눈으로 가능하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거 이렇게 하고 나쁜 거 안 좋은 거 안 보는 그런 똑똑한 그래서 여기 첫 구절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황제라는 사람 지금으로부터 6천 년 전에 이제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써드릴게요. 역사학하고 인류학하고 사회학하고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섞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황제라는 사람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우선 역사를 도구로 가지고 나누면 어떻게 해요? 구석기. 신석기
정동 철기 이렇게 나누잖아. 구석기 단계를 사회학에서 밴드라고. 밴드 단계는, 그 다음 신석기는 트라이브 단계라고. 트라이브 단계라고 하고요. 청동기를 치프던 단계라고. 그 다음에 철기를 스테이트 단계. 요걸 알아야, 아, 황제가 어느 시대에 있고, 다음에 배울 요임금, 순임금, 이런 사람들 다 집어넣을 수 있어. 그래서 부석기 단계를 밴드 단계. 신석기를 드라이브 단계. 청동기를 지푸던 단계. 어휴, 제 장들. 뭐, 아까 좀 이상하다 그랬지. 두 개입니다. 스테이트 단계하고, 네이션 스테이트 단계하고, 트라이브하고, 지푸던 단계하고, 지푸던에서 스테이트로 이제 걸쳐 있습니다. 그 다음 신석기는 드라이브 단계하고 치프덤 단계. 정동기는 치프덤에서 스테이트 단계. 철기는 스테이트에서 네이션 스테이트 단계.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요, 한국 역사에서는 이건 뭐다? 무리 단계? 우리는 무리. 우리는 시조. 또는 부족, 또는 부족 연맹, 그 다음에 국가, 국가에서 제국,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통치자. 부석기 밴드 단계는요, 여성이 통치자고요. 이걸 지난번에 제가 진모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집단에서 엄마가 누구예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시족, 부족, 또는 부족연맹, 불황연맹, 불황연맹, 이런 단계.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통치자는 남자죠, 남자 이때부터. 그 다음에 이런 경우를 가부장이란. 그래서 이제 집이 형성되는 거죠, 가정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일 우등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황연맹 요 단계에서는 우리말로 뭐 추장. 추장,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추장에서 좀 발전한 게, 이제, 무. 무요, 무. 그 다음에 국가 단계로 오면, 이제, 왕. 제국 단계로 오면, 황제. 그 다음에 인류학에서는 이거를, 인류학에서는 여기 부석기 단계의 어떤 통치자, 최고 통치자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여기가 없고요. 남자 신석기 시대부터 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이런 사람들을 빅맨이라고. 빅맨. 그 다음에
다시 또 추장이라는 뜻으로 치푸돔이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라는 말은 이제 러시아 쪽, 슬라브족 쪽에 그 지구상에서 북쪽, 가장 북방에서 샤만. 샤만. 여기는 킹. 그 다음에 엠페러. 이런 식으로 이제 인류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하고 산략하고 이런 것들을 연결을 이제 시켜놨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는 황제는 어디에 속하는 황제? 황제는 신석기 시대 후반기, 여기 치푸돔 단계, 불화 연결 단계, 그 다음에 여기 한 뭐 무 정도? 추장보다는 좀 세고, 한 뭐 무? 추장까지 그쵸? 추장부 이 정도 단계, 그 다음에 치푸돔 단계,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오제. 그럼 이제 삼황은 바로 왜? 드라이브 시족 부족 거부장 빅맨 요구 단계. 그래서 삼황 오제 이렇게 하죠. 그 상황은 뭐야? 우리 신동 씨, 복희 씨, 여와 여외, 여외 씨. 이런 사람을 삼황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이 신동 씨는 바로 뒤에 바로 나오는 염제. 염제에 나와죠. 그 다음 오제는 지금 말하는 황제부터. 이 황제는 누르왕자 써요. 황제부터 전후 고요수 이렇게 이제 요 밑에 이렇게 이어져. 그럼 지금 요 황제 여기 요기 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에서 치푸도 무 바로 투자 불화연맹 치푸돔 단계 신석기 시대 요 단계는 요 단계.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 단계에 무슨 성이 있고 씨가 있어. 그리고 공손 성은 공손이고 씨는 허러시 이런 건 다 거짓말. 부풀린 거지. 그렇죠?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어디 하고 있는가를 시대별로 알아요. 황제, 저 신동 씨 뒤에 나오죠? 염제 네 단계. 신석기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 황이라는 칭호하고요 제라는 칭호를 같이 쓴 사람이 누구야? 진시황이잖아요. 진시황. 이 사람이 얼마나 잘났냐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덕이 삼황이 삼황 신동씨 복희씨 여회씨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경험했대요. 그 다음에 자기 공적은 천하를 춘추전국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자신의 공적은요 오제보다도 더 높대요. 오제 황제 전후 곡 요순보다 더 높아. 그래서 이 황하고 제를 처음을 딴 거예요. 그 자기가 황제예요. 엠페러. 엠페러고 자기 그때는 언제? 철기시대고 진시황 때부터는 네이션 스테이트 단계에 들어가요. 제국, 제국의 제국. 왕국이 아니고 제국이다. 그리고 이 사람 다음에 다 보세요. 삼한 오제 다음에 우인거 하나라잖아요. 한때는 최고 통치자를 뭐라 그래요? 후라 그래요. 후. 최고 통치자가 후예요. 한나라 때는. 그럼 그 뒤에 상나라 때는?
상나라한테 제라는 요구가 처음 나와요, 처음. 그러니까 삼화오제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상 이후에 나온 책에서 썼던 걸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나라 때. 주나라 때 바로 왕이라는, 킹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어요. 그리고 다른 말도 하나 더 써요. 별칭으로. 킹. 왕 말고 또 어떻게 해요? 천자라는 말을 써요. 하늘에 있는 자기 아버지 천부를 대신해서 자기가 천명을 받아서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다라는 얘기예요. 뻑치는 거죠. 자기 권력을 이빨에 끌어올려요. 그리고 우매한 백성들한테 나 하늘에 있는 전지전능한 사람의 아들이야. 자식들 무조건 복종해 하게 만들어요. 그럼 아예 잘못되면 신하들 네 책임이에요. 잘한 건 자기 책임. 그래서 주나라 왕부터 자기 권력을 지고무상하게 끌어올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뭐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동일시에 뿐. 그래서 여기 좀 보세요. 신석기 시대 삼황오제, 황제라는 말이 하나라 때 후, 상나라 때 제, 조나라 때 왕,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진시황 때 황제. 됐죠? 그죠? 최고 통치자의 명칭 변화는 중요해요. 다시 얘기하면, 이 후는, 하나라 때 후는요, 우임금, 후손들, 요 후는 뭐예요? 그냥 후손 또는 뒤에 가는 거. 우리 왜 어른들을 길거리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 있잖아요. 여성은 남성의 왼쪽 한 발 또 뒤로 한 발이잖아요. 뒤로 한 발. 여기가 이 뒤에 가잖아요. 후. 후. 됐어요? 그래서 후에 후. 그래서 일단 이 변화들 이걸 좀 알고 넘어갑시다. 다음 파트는 그 다음에 이거 혹시 여기 신동씨, 복희씨, 여회씨 같은 경우 이거 중국의 신화전설에 많이 나오는데 이 신동씨, 염제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머리에 인신이잖아요. 얼굴은 소머리, 소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소같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몸은 사람이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복희 씨하고 여회 씨는요, 그니까, 뭐, 다른 종교수 얘기하면 창조자예요. 창조자. 그니까 중국의 역사 문화를 창조한 창조신으로 등장해요. 요 둘은 남매가 아니에요. 남매가 아닌데 결혼을 해요, 또 나중에. 결혼하고요. 여기 복희 씨나 여회 씨는 다 어떻게 해요?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인수에, 뱀 몸뚱아리. 인수 사신. 이거하고 좀 틀리죠. 소머리의 사람 몸인거 하고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요 밑에는 다 뱀같이. 뱀, 서양의 동화에 나오는 인어 아가씨 있잖아요. 인어 아가씨. 사람의 이런 물고기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여기 여회씨는요.
사람을 창조하는데 황토 흙으로 자기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구약에 나온다. 그럼 성경 구약의 원류는 어디에요? 성경 구약에 있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그걸 봐요. 종교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으로야 뭐 그렇죠. 근데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얘기들은 오늘날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신화 전설인 거죠. 그게 한 권의 책으로 엮어졌잖아요. 그건 뭐라? 김성현 씨. 네, 에픽 오브 길가메스. 길가메스의 서사시라는 거기에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와 똑같아. 이름만 틀려요, 이름만. 똑같아. 그럼 중국에서도 어떻게 해요? 벌써 춘추 전국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여회가 황토로 사람을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돼요. 동서양이 아주 흡사하잖아. 왜 흡사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는 얘기야. 얘기거리가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그때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건너서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지고 또 전해받고 그래서 여기 이런 거.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인수사신의 여기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아요? 아, 이런 걸 보면 인류학에서 또는 신화학에서 아, 이게 신과 사람의 분리되는 과정으로. 그럼 신에서 사람으로 분리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분리되기 전에 동물을 거친 거.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사람 얼굴에 동물 신체 그러다 이제 동물 얼굴에 뭐 사람 신체 이러다가 사람으로 뚝 떨어져 나온다. 그래서 신화나 전설을 읽으실 때 저런 얘기 나오면 아 이게 신하고 인간하고 분리되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구나. 그럼 그런 상황을 역사학에서는 신석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그 중국 사기에 지금 나오는 황제는 아 신석기 시대 중후반기에 지금 그런 과정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헌원지시, 헌원이 이제 그 생활할 때, 뭐 통치할 때 그렇죠. 신동시 세쇠, 신동시 있죠? 아까 저기 영재 이거는요, 지리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를 희수 희수 저 위에 요 정도는 감수. 그래서 요 일대 통치자는 황제. 제일 큰 부락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속된 많은 조그만 부락들. 그 다음에 여기는 신동시 염제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락. 또 작은 부락들. 소속된 작은 부락들. 요 신동씨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더 먼저죠? 그죠? 조금 먼저야 황제보다 조금 먼저. 그래서 처음에는 얘들이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어. 그리고 얘네들은 또 얘네들은 있는 거예요.
황제부라는 황제부 학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속된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치우부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자, 처음이요? 처음에. 얘네가 제일 시기가 빠르잖아요. 얘네가 이제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공격했어. 둘이 공격하고. 근데 얘가 승리해요. 최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가 또 세력을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얘가. 그 또 공격해. 또 공격해. 얘가 또 승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판에 얘네 부락하고 얘네 부락하고 연합해서 공격해요. 그래서 얘가 패배하고 토막살이 됩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토막살이 된 사람이 침이에요. 침. 여섯 토막. 여섯 토막으로 토막살이. 그러니까 1대1로는 못 이겨. 근데 연합해서 이제 이기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지금 여기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첫 번째. 신동 씨가 흥성해가지고 다 다스리다가 이제 세쇠. 됐죠? 세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세쇠가 무슨 뜻이에요? 세쇠. 이 세를 가지고요. 첫 번째는 세다. 세의 통과자다. 통과자라는 얘기는요. 발음이 같거나 발음이 비슷한 글자를 빌려 쓰는 거예요.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거 해석이 안 되거든. 세세. 뭐야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아 친동시 세력이 쇠지고 이렇게 해서 집어.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쇠는 쇠의 통과자. 물론 사마천 사기에 보면 통과자, 가차자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제 학설이고요. 두 번째 학설은요, 우리 제가 저버린 것 같은데 잠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설은요, 여기 세쇠라는 말을 여기서 나온 거예요. 태평지세지 쇠. 태평한 시대가 쇠락해지는. 그 다음 또 하나는 인도지흥. 인도. 사람의 어떤 도리. 사람의 도리 두 가지 얘기해줬죠? 인과 의. 인과 의가 흥했다가 미 쇠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쇠, 흥, 미 여기서 나온 정답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 태평지세 쇠. 그래서 세, 쇠. 그러니까 신농 씨의 태평한 시대가 점차 쇠락해져. 됐죠? 그러니까 신동시 예속하에 있던 제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제후가 서로 침벌한다. 서로 침략하고 정벌해. 그 다음에
그리고 제후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포악 백성, 백성들한테도 포악하게 해요. 백성이 일반 백성이에요. 이 백성도요, 제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그 인터넷에 뒤져보세요. 김영하라고 사마천 사기 우체복에 나오는 백성고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요,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사마천 사기에 오제봉계에 나오는 백성은요, 이건 뭐예요? 귀족이에요, 귀족. 또는 고급 관리인. 고급 관료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백성은 어떻게 표시돼요? 민. 인민, 종, 유종, 려,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아주 틀려요.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민은 뭐예요? 민? 민. 민의 옛날 글자 글자 보고 이렇게 돼 있죠. 사람 눈이잖아요, 그죠? 눈을 창으로 찔러가지고요, 피를 장님만. 옛날 백성은요 어떻게 해요? 눈을 찔러가지고 안 보이게 해서 말 잘 듣게 하는 노예예요, 노예. 그, 총, 얘기해주세요. 중자? 그죠? 중자도. 햇빛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 백성은 바로 귀족 관리. 자, 다시 정리하면. 황제가 출세해서 활동하려 그럴 때는 그 전 왕조, 왕조도 아니지. 그 신동 씨의 세력이 점차 쇠퇴해져요. 그래서 신동 씨 세력화에 있던 제후들이 서로 침략하고 난리쳐요. 그리고 귀족들까지 귀족들에 대해서 아주 포악하게 대하고 있어. 됐죠? 깔끔하죠? 이렇게 딱 떨어져요. 제가 얘기해놓고 제가 깔끔하죠? 순수롭죠? 그 다음에 이 그러나 이는 공문에 이는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순정, 또 다른 건 역정. 그건 뭐 그리고 그러나 참 여기서는 그러나 신동씨는 불능정자예요. 신동씨 세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정보를 할 수가 없어. 자기는 세리하게 정보를 할 수가 없어. 어시 그래서 언언이 이에 습용 이건 뭐야? 습관적 사용이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걸 습용이라고 해요. 간과 무기, 군사훈련. 그래서 무기를 습관적으로 사용해. 군사훈련을 하는 거죠. 군사훈련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정,
불향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보래요. 불향, 야, 여기서도 이게 지금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책방에 가서 사기 번역본 어제 본기 처음에 한번 다 뒤져보세요. 해석이 제대로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딱 하면 이제 그 사람의 실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보를 했대요. 불향하는 애들, 향. 이건 뭐예요, 형? 지금 얘기하는 향. 그 다음에 고, 높을 고, 을. 이거는 이 세 글자의 원형 글자가요, 다 똑같아요. 다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 이게 뭐야? 제단, 제단. 제사 지내는 제단. 음식. 사당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단에다가 음식을 쌓는 문자. 밥, 높을 고, 누릴 향, 형통할 향, 다 똑같아. 그럼 여기서 지금 뭐야? 향이잖아, 향. 향은 뭐냐, 뭐냐. 향은, 이건 뭐야? 신화가 군주에게 선물을 가지고 가서 인사드립니다. 신하가 군주에게 계제를 맞게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인사를 드려요. 인사가 단순한 인사예요? 주종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군이십니다. 우리나라는 당신의 속국입니다. 종속국입니다. 이런 걸 확인시켜. 그래서 주군과 가신의 관계를 확인시키는 게 바로 향. 근데 한국의 정치계에서 그러죠. 나는 우리 주군이 어쩌고, 이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얘기하고. 옛날에 나는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이 향을 어떻게 하냐고, 향을. 지금 불향이라고 했어. 향하지 않는 애들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조공이라는 거예요. 조공을 바친다. 조를 바친다. 조근했다. 조현했다. 뭐, 아련 같은 말이지. 아련했다. 다 같은 말이야. 이건 무슨 말이야, 조공은? 조공은요, 봄철에 특산물을 가지고 와요.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신하가 군주에게 선물을 받아 인사드립니다. 그걸 조공. 그 다음 조허는요. 가을에, 가을철에 선물. 우리 한국 같으면 코리아의 특산물은 뭐야? 인삼. 중국에 갔다 봤을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인삼. 근데 이때는 그냥 선물이에요. 아무거나 괜찮아. 이거는 조 그릇. 그 나라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황제를 아련하러 가는 걸 조 근근. 됐죠? 여기 조근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자가 시집가서 한 계절 석 달을 지나서 자기 친정에
인사하러 가잖아요. 그걸 근친 그런 근데 이 근친이라는 말보다 더 먼저 나온 말이 있어요. 귀인형이라고. 그래서 딸애가 시집 가가지고 한 계절이 지나서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는 걸 귀인형이라고. 근친이야. 근친이란 말보다 좀 더 오래되고 좀 더 뭐라 그래? 좀 더 고급스럽다 그럴까요? 그런 말이 귀인형. 그래서 애가 뭐 며느리가 저 아버지 귀정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어? 귀정이 뭐야? 이러지 말고 아, 이런구나 하시라고요. 그때 이걸 안 했단 말이야. 약간 불향했어. 이걸 안 해. 이걸 안 하면 벌칙이 있단 말이야. 무슨 벌칙? 한 번 안 해. 한 번 일 불조해. 그럼 어떻게 해? 자기를 잘라버려. 자기를 깎아버려. 평착했다. 그래서 아까 보세요. 신동 씨가 있고, 작은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공작이었어. 한 번 안 하고 자기를 내려버려. 뭐 후작으로 바꾸든지 또는 백작으로 바꾸든지 자작으로 하든지 남작으로 하든지 한 번 안 와 이러면 자기를 강등시켜. 어쩌 두 번째도 안 와? 두 번도 안 와? 그러면 땅을 잘라버려. 삭치. 땅 이만큼 줬잖아. 야, 안 되겠어 너. 너 이만큼만 줘. 땅을 잘라. 그렇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나한테 인사하러 하나? 산불조. 산불조하면 군대를 동원해. 이 육살. 여섯 개 사단을 옮기는 거예요. 주나라를 기준으로 하면요, 세계 사단이 1군이에요. 1군이고요. 1군은 한 12,000명, 한 사를 한 3,500명 정도. 그러면 천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천자 6군이고, 제후는, 제후 중에 큰 나라는 3군, 작은 나라는 1군. 여기 보세요. 육사. 이계군을 동원해서 정벌을 벌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안 받칠 수 한 번 봐줘. 두 번 봐줘. 세 번째는 그냥 해버려. 다시 책으로 왔어요. 신동 씨는 정벌할 수 없어. 그래서 황제가 군사훈련을 열심히 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조공을 바치러 오지 않은 애들을 정벌해버려. 이 정불향. 그러니까 어떻게 제후들이 모두 와서 빈종은 어떻게 귀순했다. 귀순. 빈종의 뜻은 귀순이에요. 귀순. 이 그러나 치우는 가장 포악해. 그래서 막는 벌 등이 정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는 동의조 우리는
한국 사람은 뭐 동이족의 후손이다. 지금 이거 누가 이런 세상을 모르겠어.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치유가 우리 조상이다. 활짝 뛸놀이.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